여러분들의 열정과 소통 그리고 재미와 의미의 온도를 쭉 큐티 버전 높여드릴 백도 스피너 예스 어 백스쿨의 시즌 1 게임을 설마다 이번 게임은 바로 크로스 게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게임은 팀원과의 커뮤니케이션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크로스 게임. 자, 이 게임은 팀별 경쟁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팀별로 원을 만든 상태에서 자 본인의 팔을 크로스합니다. 옆 사람과 손을 잡으세요. 자, 원형 상태입니다. 원형 상태. 요 점 잘 유념하셔야 돼요. 원형 상태에서 옆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. 자, 이 상태가 1번이요. 뭐라고요? 1번입니다. 자, 2번 상태는 일단 손을 놔보세요. 옆 사람과 가볍게 손을 잡습니다. 2번입니다. 몇 번이요? 2번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. 1번에서 2번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. 손을 놓지 마시고 1번 상태에서 2번을 빨리 만드는 팀이 승리! 승리 팀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준비! 스타트! 막 이렇게 꼬고 막 이렇게 하는 팀들이 있는데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방향입니다. 방향. 자, 방향을 밖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 안쪽으로 본 상태에서 2번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. 요 점 유의하시고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. 백도시가 진행하는 현장의 분위기 궁금하시죠? 함께 보겠습니다. 다 같이 예스! 아! 1번입니다. 몇 번이요? 1번입니다. 자, 1번. 이 상태에서 손을 놓지 마시고 2번 상태로 보이는데 2번 상태는 뭐냐면 손을 푼 상태에서 가볍게 잡습니다. 조금 전에 잡았던 것처럼 시작! 자, 끝까지 바꾸셔야 됩니다. 마지막 분까지. 2조 성공입니다. 백도스가 지나는 현장의 분위기 잘 보셨죠? 이런 형태로 운영하시면 되고요. 정말 간단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동질감과 팀워크도 향상할 수 있는 이 과정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백스쿨의 시즌 1 게임을 세모하다 이번 게임 다 같이 크로스 게임 어떻습니까? 괜찮았다, 유용하다,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께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백도씨는 다음 게임에서 더욱더 유쾌하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다같이 예스!